주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역에서 쓰이는 용어 또 주역의 체례 이런 걸 이제 아셔야 되잖아요. 지난번에 주역은 전체적으로 해서 뭡니까? 우선 괴가 있고 그 다음에 괴사가 있고 효가 있고 효사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건, 폐, 이, 진, 손, 감, 간, 곤. 이걸 팔괘라고 그러죠. 팔괘. 팔괘. 그런데 이 팔괘를 보태서 팔괘 곱하기 8에서 64괘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역 자체에는 64괘가 있어요. 이 팔괘라고 하는 건 주역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주역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들이죠. 네? 그러니까 주역을 이렇게 나눕니다. 주역은 경전, 우리가 흔히 경전하면 뭐 기독교에서 성경도 경전이고 불교에서 예? 불경도 경전이고 그렇지만 이것도 하나의 경이거든요. 여기서는 그래서 경전이라고 그러는데 요 경전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첫째가 괴예요. 괴. 근데 요거는 64괘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괴를 설명한 괴사가 있죠. 괴사. 그리고 세 번째는 예. 효가 있고 네 번째는 효사가 있단 말이죠. 예. 이걸 경전이라고 그래요. 이 경전은 그러니까 지금 뭐 단활, 생활 이런 건 원래 본래의 경전이 아니죠. 예? 그런 것들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십익에 속한다고 그랬죠. 십익. 이 주역의 체례를 이런 걸 잘 그 숙지하고 계시고 또 설명할 수 있어야만이 어디 가서 그래도 한번 누가 주역을 딱 설명하면은 저 사람이 주역학자라는데 그럼 탁 들으시면은 제대로 공부를 한 사람이구나 아니구나 금방 아실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이 경전인데 이 경전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상경하고 하경. 상경은 첫 번째 건의천께 예. 건의천께에서부터 30번째 이위화라고 그러죠. 네.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하경은 31번째 네. 택산함부터 64번째 예, 화수미제 예, 여기까지가 이게 이제 경전이에요. 그런데 이 괴는 처음에 누가 만들었다고 그랬습니까? 이 팔괘는 복희가 만들었고 네. 팔괘를 겹쳐서 64괘를 만든 것은 문왕이다. 그죠? 네.
그래서 문왕팔계라고도 하죠. 그리고 문왕이 괴사를 달았다 그 말입니다. 괴사. 건우선께 같으면 건, 원, 형, 이, 정 여기까지가 괴사 아닙니까? 응? 그 다음에 문왕의 작은 아들인 주공이 효사를 달았다. 효사. 그러니까 건궤의 초효는 초구, 그래서 잠용 무룡, 물에 잠긴 용이니 쓰지 말라. 이게 효사죠. 예? 여기까지가 경전이고, 그 다음에 경전을 익히기 위한 12글, 10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번에 단전, 상전, 그런데 그게 전부 다 상하로 나누어 있으니까. 예? 단전, 상전, 그 다음에 또 계사전이 뒤에 상하가 있고, 그 다음에 건궤하고 곤궤에만 있는 문원전이 있고, 그리고 설궤전, 석궤전, 잡궤전 이렇게 해서 10개가 10이 돼요. 그래서 이 주역 전체는 예, 경전과 10이구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죠. 흔히 경전을 해석하는 걸 또한 전문이라고 그래요. 예? 전문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전문. 그러니까 10익은 뭐예요? 이 전문에 해당이 돼요. 모든 경전을 해석하는 것을 예, 전문이라고 그래요. 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뭡니까? 저 춘추도 보면은 공양전, 뭐 춘추 공양전, 공양전, 춘추 좌전 이렇게 있죠. 네, 마찬가지로 그 주역도 이 경전문을 해석한 것을 쉽게 설명한 것을 전문인데, 이 전문이 10익이다. 네? 그리고 주역에는 사성설이 있다. 이게 옆에서 쓰면 이게 영 잘 안 될 때가 많아. 사성설. 네. 주역에는 반드시 사성설이 있다. 그래서 네 성인이 이것을 만든 것이다. 팔괘는 복희가 만들었고, 그 다음에 괘사 64괘와 괘사는 문왕이 만들었고, 그 다음에 효사는 주공이 달았고, 10익은 공자께서 쓰셨다. 그래서 이 네 성인이 주역을 완성했다. 그래서 이걸 사성설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주역에 쓰이는 이 우리가 용어가 있잖아요. 용어를 아셔야 이거 되죠. 주역에는 이 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획. 획은 긋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양효죠? 이거는 양. 그 다음에 이거는 음이죠. 왜 양을 이렇게 막대기처럼 하나로 굽고 음은 이렇게 긋느냐에 관해서는 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근치 인신했다. 그래서 사람의 몸에서 취했다. 그런 설이 있죠. 그래서 이것이 그 뭡니까? 생식계 모양을 딴 것이다라고 하는 설이 상당히 유력하게 그렇게 이제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괴가 있는데, 지금 팔괘를 뭐라고 그래요? 요 하나씩 있는 거를? 이거는? 소성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겹쳐서 있는 거는? 예. 대성괘. 그죠?
그리고 요 위에 있는 걸 무슨 꾀라 그래요? 외꾀. 예, 외꾀 또는 상꾀. 예? 위에 있다고 그래서 상, 또 외꾀. 밑에 있는 거는? 내꾀. 예, 내꾀라고 그러고, 하꾀라고 그러고, 또 내꾀라고도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주역이 있어서, 효위라고 하는 게 있죠. 예. 이 괴에서는 여섯 개의 효가 있고, 각각 위치가 있다, 그 말이죠. 예. 그러면, 맨 밑에서부터는 뭐라고 읽느냐 하면, 초효라고 그래. 초. 처음 조자. 그 다음엔 2. 그 다음에 3, 4, 5, 상효 이렇게 말을 하죠. 예? 상효. 그런데 양효는 구로서 표현해요. 그 다음에 음효는 육으로서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괴에서 맨 밑에 있는 건 뭐라고 불러야 돼요? 초구. 초구, 그렇습니다. 요 뒤는 육이 이러죠. 네, 음이니까 여긴 육이. 그 다음에 구삼. 그 다음에 육사. 구오. 그리고 상육. 태극이 있고. 여기서 양이 있고 이렇게 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를 뭐라고 그래요? 이걸 양의라고 그러죠. 양의.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태양이 나오죠. 이걸 태양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놈이 그대로 올라가요. 여기서 처음에 태극에서 양이 나오고 음이 나온 다음에 여기서 본래의 성을 가지고 올라가요. 김씨는 김씨대로 가지고 올라가 밑에. 응?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보면은 네. 주역은 전부 다 이분법이에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 막대기가 똑같은 게 양이 두 개 올라가고 여기는 음이 이렇게 또 두 개가 올라가잖아요. 그런데다가 여기서 양이 또 여기서 양을 낳고 말하자면 여기서 아들을 낳고 여기는 딸을 낳은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또 아들을 낳고 여기를 딸을 낳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태양이라고 그러고 요거를 예, 적을 써 어릴 소자를 써서 소음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어린 놈이 뭐예요? 양이잖아요. 그래서 소양이에요. 요거는 태음이죠. 근데 태음은 음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것이 꽉 찼다. 그래서 노음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태양은 또 양만으로 이루어져서 꽉 찼다. 그래서 노양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자, 숫자를 보세요, 여기서.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예요. 여기, 양의에서는. 근데 여긴 이걸 사상이라고 그러잖아요? 태극에서 양이 나오고, 음이 나와요. 그러면 양은 1이고, 음은 2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똑같은 게 올라가, 밑에는. 여기도 똑같이 끊어진 게 올라가고, 또 여기서 아들을 하나 낳고 여기 딸을 낳은 거예요. 또 이 집에도 아들을 하나 낳고 여기도 딸을 낳은 거예요. 그럼 이거를 사상이라고 그런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상에서도 숫자가 있어요. 우리가 팔괘에서는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여기서 권이 1이고 태가 2,
2가 3, 네, 진이 4, 손이 5, 감이 6, 간이 7, 곤이 8이에요. 이거는 영구불변의 숫자예요. 변할 수가 없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주역이라고 하는 건 상수예요. 상이 있고 숫자가 있는 거거든요. 네? 끊임없이 숫자가. 근데 그 숫자가 이분법적으로 발달을 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는 1, 2고 여기서도 1, 2, 3, 4가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가세요? 네. 그런데 숫자의 합은 뭐냐 하면 모든 숫자의 합은 10이에요, 10. 11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10하고 1이 합쳐진 거죠. 그런데 이 10이라는 숫자는 숫자를 낳는 생수가 있어요. 생수. 그 다음에 생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성수가 있어요. 이럴 성자. 생수는 뭐냐? 숫자를 낳는 숫자는 1, 2, 3, 4, 5예요. 그러니까 숫자의 모든 기본은 1부터 5까지 5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수라는 건 뭐냐? 생수끼리 합쳐진 글자가 성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6이라고 하는 거는 뭐죠? 그렇죠. 5하고 1이 합쳐진 거죠. 7은 5하고 2가 합쳐진 거고, 8은 5하고 3, 9는 5하고 4, 10은 5하고 5예요. 나중에, 이건 하도낙서에 있는 수인데, 나중에 또 설명을 이제 해드릴게요. 그건 어려우니까. 그러면 숫자의 합은 10인데, 자, 여기를 보세요. 이 숫자가, 여기다가 10을 보태서, 여기다 보태서 10을 만들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여기는 뭐가 필요해요? 이 놓음에는 뭐가 필요하죠? 6이 필요하죠. 여기는 7이 필요하죠? 여기는 8, 여기는 9가 필요해요. 그러면, 양의 대변인으로서는 양이 주역은 변하기 때문에 양이 꽉 찬 것을 써야 돼요. 그러면 이걸 써야 돼요. 여기서는 음은 이걸 써야 쓸 수밖에 없어요. 꽉 채워줘야 이것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를 채워주는 숫자를 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양은 9라고 쓰고 음은 6이라고 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양효를 9라고 그러고 음효를 6이라고 그래요. 네? 이해가 가죠? 네.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쭉 올라가서 여기 건부터 8개에서 곤까지 8개인데 이것도 영구불변의 숫자. 즉 사상에서도 1, 2, 3, 4가 영구불변이고 양의에서도 양은 1이고 음은 무조건 2예요. 응? 사상에서도 1, 2, 3, 4. 8개에서도 1, 2, 3, 4, 5, 6, 7, 8까지.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양이라고 그러고 또한 음이라고 그런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느냐면 순양한 꾀가 있고 순음 꾀가 있어요. 64개. 8개에서는 순양한 꾀가 뭐예요? 양만으로 이루어진 거는 건꾀죠. 이건 예, 순양. 그 다음에 요거는 순음이죠. 예. 순전히 양으로 되어 있다 그 말이죠. 순전히 음으로 되어 있고. 그럼 64개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순양한 꾀는 네, 건의천께 이게 순양이고 순음은 곤의지죠. 네.
이것이 순양 순음이에요. 순양 순음. 순전히 양으로 되어 있다. 순전히 음으로 되어 있다. 응?